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디파이 유동성 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동성 풀에 토큰을 입력할 때 아니면 입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영구적 손실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비영구적 손실이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영구적 손실이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레이 수압이 있습니다. 클레이 수압에 유동성 풀이 있죠? 우리가 유동성 풀에 어떤 토큰을 공급을 할 때 한 가지 토큰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클레이 수압 같은 경우는 쌍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K-EDO가 있고 KW-BTC가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두 개의 토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격 비율은 1:1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가치를 두 개의 토큰을 유동성 풀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에 제공되는 쌍들의 그런 페어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토큰을 유동성 풀에 제공할 때는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로 쌍으로 풀에 입력을 할 때는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비영구적 손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로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쌍의 토큰이 있습니다. 얘들이 거래소에 있을 때는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이 두 개의 토큰을 어디에 넣었을 때? 유동성 풀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즉, 거래소에 가만히 놔두면 얘들의 가치는 100달러였는데 이렇게 100달러였는데 유동성 풀에 넣으니까 이 100달러였던 게 95달러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달러 마이너스 95달러 하면 5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놔뒀으면 5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두 개의 쌍을 유동성 풀에 공급하는 순간 5달러라는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비영구적 손실은 두 개의 토큰을 유동성 풀에 제공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이 두 개의 토큰이 필요해서 유동성 풀에서 해제를 하고 내가 찾아왔을 때 그때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근데 유동성 풀에 있을 때는 비영구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찾는 순간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됐고 5달러라는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게 말장난인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센트럴라이즈드 중앙화된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업비트입니다.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의 전형적인 예이죠. 이 업비트에 보면 일반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 호가를 보시면 702원, 701원, 700, 699, 698, 697 쭉쭉 있죠. 그다음 이 밑에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가, 우리가 말하는 이 가격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이 토큰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가격대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이 거래소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맞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들을 누가?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가격들을 입력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가격을 선택하면 이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업비트 중앙화된 거래소의 체결 방법입니다. 자, 여기 탈중화된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이 유니스왑은 아시겠지만 두 개의 토큰을 유동성 풀에 제공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UI를 보시면 중화된 거래소에는 사용자들이 호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정해준 그 호가에 따라서 그 토큰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탈중화된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금액을, 현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콘트랙트 자동화 시스템이 링크하고 이더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자, 그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링크하고 이더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철수가 있어요. 우리의 철수. 철수는 이더리움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가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시가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유동성 풀에 9개의 이더리움과 900개의 다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수가 자기도 유동성 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1개하고 다이 100개를 유동성 풀에 공급을 하고 이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제 챙기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이더는 100개의 다이와 똑같은 가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하나를 넣으려고 한다면 다이는 이더리움 하나에 대한 가치와 똑같은 100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유동성 풀에는 이더리움 9개 900달러, 그 다음에 다이 900개 900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00달러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뭐다? 무조건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철수가 큰 마음 먹고 이더리움 1개하고 이더리움 1개의 가치와 맞먹는 100개의 다이를 유동성 풀에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9개가 10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도 100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1000개가 되면서 총 가치는 1000달러가 됩니다. 기존의 1800달러에서 철수가 자기 이더리움 1개와 다이 100개를 넣음으로써 유동성 풀의 총 가치는 2000달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죠?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어떤 분들, 초보자분들이 이게 왜 1000달러지? 이게 왜 1000달러일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다이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아,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100다이는 100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900달러가 된 거고, 이게 900달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한번 해보죠. 자, 철수가 한 개, 100개를 유동성풀에 공급해서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은 10개, 1000달러죠. 그 다음에 다이는 1000개, 1000달러죠. 그래서 절묘하게 이더와 다이 쌍이 가치가 50대 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뭐다? 어떤 경우에도 이더리움과 다이의 가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게 유니스왑에서 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맞춰주는 식이라는 거죠. 이 식을 잠깐 보시면 이 식은 유니스왑에서 쓰는 식인데 다른 뭐 어떤 디파이에서는 이 식을 안 쓰고 다른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니스왑이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X는 이더리움의 개수예요. 이더리움 개수 몇 개예요? 10개죠. 자, Y는 뭐예요? 다이의 개수예요. 1000개죠. 두 개를 곱하면 뭐예요? 만이 나옵니다. 이 만이 K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콘스턴트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이 K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들 이더리움과 다이의 균형을 맞춰주는 비밀과 같은 수치예요. 이 천이라 만이라는 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만으로 맞춰야 돼요. 만으로 맞추면 무조건 이더리움과 다이의 가치는 뭐다? 50대 50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보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더의 가치가 100다이에서 105다이로 5%가 인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1000달러였던 게 이더리움의 가치가 1050달러로 바뀐 거죠. 10개니까. 근데 다이의 가치는 1000개고 1000달러 그대로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나타내 보니 이더리움은 51%, 그다음에 다이는 49% 가격의 편차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얼마로 맞춰야 된다? 가격을 50대 50으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도에서 0.241을 빼주면, 그리고 1000다이에서 24.7개를 더 더해주면 얘들의 가치가 동등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해졌느냐? 이거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고 자동화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기존에 10개 했던 이더가 9.75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1000개 했던 다이가 1024.7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했죠. 어떤 거예요? 나는 이더를 한개 들고 있었어요. 한개 들고 있었는데 그게 0.9 얼마로 바뀐 거예요. 가치가. 근데 다이는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러면서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X 곱하기 Y는 K. 그리고 아까 이전에 K가 얼마였어요? 많이였죠. 자, 근데 바뀐 게9.759 곱하기 1024.7. 이렇게 하면 상수 K가 많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 만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철수가 있었어요. 철수가 이더 하나를, 그 다음에 100다이를 유동성 풀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때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한번 계산해 보죠. 이더가 100다이에서 105다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더는 배고 다이. 그리고 백다이는 백다이니까 백다이예요. 이렇게 다이. 두 개를 합치면 205 다이. 그러니까 유동성 풀에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철수는 205 다이를, 그러니까 205 달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동성 풀에 제공을 하면 대체 철수는 얼마를 가지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뀐 부분에 계산을 해보면 2049.4달러예요. 근데 철수의 기여도는 10%예요. 맞죠? 계산해보면 철수는 204.94달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유동성 풀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205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유동성 풀에 제공함으로써 204.94달러 얼만큼의 손해를 갖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임퍼머넌트 로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예, 영구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동성 풀에 이걸 제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클레이튼 있죠. 클레이튼. 클레이튼에서 수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클레이하고 뭐 S클레이 이 두 개의 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유동성 풀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 이 유동성 풀에 공급하는 순간 저는 뭘 유효도로 봤습니까? KSP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수료 뭐 대략 합치면 5% 정도? 4%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하고 S클레이를 유동성 풀에 공급하는 순간 비영구적 손실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동성 풀에 이걸 넣는 이유는 우리가 리워드로 받는 KSP와 5%의 수수료가 비영구적 손실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디파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으로 나타나면 5% 가격이 만약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0.03%의 비영구적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다. 그러면 2% 정도의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만약 100% 가격이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5.7% 정도의 뭐 비영구적 손실을 여러분들은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200%가 만약 발생했다. 이러면 13.4%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수학적인 식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KSP나 5%의 수수료가 얘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디파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설명을 아주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한 거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